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종목도 살펴오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코스닥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기서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시장이 점점 빠지면서 네. 역시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너무 아쉽죠. 그죠. 또 질질 빠지면서 지금 그 지수가 20개월선을 위협하고 있네요. 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안 이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20개월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뉴스 보니까 도요타는 600마력짜리 내연기관 엔진을 또 개발한답니다. 600마리가 달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스포츠카를 부활시키는 이 지금 전기차는 완전 역행을 하고 있죠.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니까 그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서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후진할 때. 그래서 일부러 회생 제동음이라고 그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일부러 넣어요. 윙윙 이거를. 네. 그냥 일부러 넣을 정도로 원래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스포츠카는 소리가 아주 앙카해집니다. 그걸 시동을 걸 때부터 그 맛으로 지금 하는 거죠. 웨잉인 거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요타는 600마력짜리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는 그런 겁니다. 지금 뭐 굳이 이거를 뭐 우리가 탄소 중립 이꼬르 전기차라는 공식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기는 하이브리드 카도 하고 수소차도 하고 또 뭐 e-fuel도 하고 내연기관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어떤 세계의 정세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그게 충분하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속해서 뭐 옆에서 뭐 쟤네는 하이브리드 하다가 전환 늦어가지고 지금 위장 작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스포츠카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막 완전 위장인 것 같지만 않습니다. 진짜로 내연기관의 진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차 전지 쪽 이제 그 화두가 2차 전지 쪽의 대장은 이제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조금 힘이 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지금 이 초반에 시작할 때 가격 그 부분이 지금 다 이탈됐습니다. 다 보시면은 윗골이 단 은봉이 지금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에코앤드림도 지금 상승폭이 많이 깎였겠죠? 지금 에코앤드림은 원래는 촉매 사업을 하는 회사였고 지난해만 해도 촉매 사업이 거의 80-90%라 2차 전지주라고 부르기가 민망했습니다. 촉매 소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요타 같은 회사가 많아지면은 얘네가 원래 잘 되는 케이스였어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매연 저감 장치를 했기 때문에 매연을 많이 쏟아붓는 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제 이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내연기관 차 중에서 이제 오래된 것들 막 매연 많이 내뿜는 것들을 처분을 빨리 하면 막 세제 혜택 주고 이래가지고 친환경 차로 바꾸는 정책적인 것들을 막 하다 보니 에코앤드림이 하고 있는 매연 저감 장치를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거를 지금 대비해가지고 너무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럼 2차 전지 쪽으로 해야겠다 해서 선택한 게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전구체는 지금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전구체에다가 플러스 리튬을 더하면 그게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니켈 코발트 이거를 알루미늄 망간 그러니까 이게 사원계죠. 니켈 N, C, 코발트 C, 알루미늄 A, 망간 M 해서 NCMA하는 NCMA안이에요. 그게 그래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걸 섞어갖고 액체로 만들어놨다가 가만히 두면 이제 가루가 가라앉습니다. 그 가루만 말리면 그게 전구체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리튬을 더하면 이제 그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인 것이죠. 양극재 소재가 양극활물질, 그러니까 지금 전구체라고 불리우는 거는 양극활물질에 들어갑니다. 양극활물질에 그다음에 도전재는 이제 그 전기의 특성을 잘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물질이고요. 바인더는 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제. 양극화 물질이랑 도전재랑 이런 것들이 잘 붙어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극재 소재가 2차 전지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양극재 3, 4위주로 갔던 것도 지금도 아직 시가총액이 가장 크잖아요. 양극재 업체들이
그런 게 이제 배터리 매출 원가의 40%를 차지해서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음극재가 갖고 뭐 배터리 분리막, 뭐 전해질 전해액 이렇게 갔었죠. 전구체는 또 그러면 양극 화물질 중에 양극 화물질 원가의 60%는 또 전구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중에서 양극 화물질 안에서 비중은 전구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선 또 전구체가 이제 또 대장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 양극재 제조사 유미코와 벨기에 회사입니다. 벨기에 회사랑 5년간 하이니켈 NCM, 우리나라는 NCM 3원계 아니면 NCM의 4원계인데 리튬, 인산, 철, LFP가 아니고 이게 주력이죠. 근데 그중에서 N의 비중을 확대한 하이니켈, 뭐 811, 아니면 9반반도 있습니다. 니켈이 9고 나머지 CM, 이게 2분의 1, 2분의 1 반반씩 들어간 9반반까지도 나오죠. 니켈의 함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상황은 캐짐에 빠져가지고 원가 때문에 이게 오히려 뭐 하이니켈은 이제 좀 그만 가고 적당히 니켈을 가고 뭐 약간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도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LFP 배터리의 침공이 너무 워낙에 지금 뜨거웠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초반에는 하이니켈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NCM 전구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었고 그게 이제 SK온 배터리에 탑재가 되어 현대차에 납품되는 이런 그 구조였죠. 그러니까 지금 유미코어라는 양극재 회사가 양극할 물질 중에서 60%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구체를 에코엔드림한테 받아서 그걸로 배터리를 SK온이 만들고 그다음에 SK온 배터리가 현대차 2세대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에 적용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네. 2월 달에 착공을 시작한 에코엔드림의 새만금 캠퍼스. 이게 벌써 9월 달이니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지금 공사 막바지라고 합니다. 7개월 만에 2만 평의 공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건설을 했다. 이걸 왜 건설을 했을까? 아까 그 유미코어라는 게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밀 계약에 의해서. 근데 지금 언론에서 다 이미 유미코어라고 하고 있어요. 유미코어랑 지금 요 5년간 하이니켈 NCM 전구체 공급 계약 한 거, 요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새만금 공장을 2만 평짜리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청주 공장에서 뽑아내고 있었고요. 청주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랑 새만금 공장이랑 합치면 캐파가 3만 5천 톤가량의 전구체 생산 능력,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야가 지금 마찬가지인데 중국산 전구체도 당연히 손 안 댈 리가 없겠죠. 중국산 전구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휘두르고 그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거를 또 밀어내는 규정을 안 세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FEOC 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중국산 전구체의 사용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에코엠드림의 전구체는 중국 기술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에코엠드림의 순수 국내 기술이기 때문에 북미 IRA 법안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세제 혜택 내지는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데 이건 지금 북미 보조금 수령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Non-FEOC. FEOC가 그겁니다. 우리 산업에 해가 되어서 이 해가 되는 그 국가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코엔드림의 전구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고 벨기에 유미코아랑 지금 이 계약 맺은 거 이 물량을 지금 캐파를 이 저기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새만금 공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에코엔드림이 지금 오늘 굉장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중에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에코엔드림 국내 순수 국내 기술로 전구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솔루션입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사들인 바 있고 오늘 또 월요일장에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 어떻게 보십니까? 네, CS 윈드 아니면은 그 삼강 M&T가 지금 바뀐 SK 오션 플랜트인가요? 지금 그 풍력 관련주는 그래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해리스 관련주이기도 했었고, 왜냐면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에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해상 풍력 나라에서 밀어주고 거기에 골프장 옆에 막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골프 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바이든이 레이디 가가 데리고 와서 레이디 가가 이번에 조커에 출연했던데 조커 2. 네. 그렇죠? 레이디 가가를 데리고 나와서 뭐 조커 2에서는 막 할리퀸으로 막 이상한 분장하고 강렬하게 나오지만 그 이미지랑은 완전 다르게 굉장히 친환경론자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레이디 가가를. 그래서 수압 파쇄법으로 땅 파괴해가지고 샌드오일, 세일오일 그거 파내는 거 안 돼 반대한다 했더니 트럼프가 또 레이디 가가 저 트럼프는 다 저기 팝가수는 다 척을 져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레이디 가도 그렇고 자기를 지지 안 하니까. 어쨌든 간에 레이디 가가가 지금 바이든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반대 국면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굉장히 여론조사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우리나라 풍력관절주는 그래도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태양광 관련주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 하나솔루션은 무너져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훼손을 조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사실 여러 가지,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나눠진 거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태양광주라고 자꾸 분류가 되는 이유는 태양광이 미치는 매출에 대한 이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바로 태양광이에요. 하나 큐셀이 하고 있는 태양광, 그다음에 기초 소재. 이게 예전에 하나 케미칼이 있을 때 하던 거예요. 하나 솔루션 밑으로 들어갔죠. 케미칼 부분이 석유화학 담당이고, 그다음에 가공 소재 부분은 하나 첨단 소재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 이센셜이나 하나 도시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태양광은 왜 풍력만큼 반등을 못했는가? 해리스 관련주로 태양광 풍력 같이 묶였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2023년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6,793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1,078억 원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적자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36% 감소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는 플러스였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전분기 올해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 영업이익이 12.65랑 49.74 증가하긴 했으나 전년 동기가 더 중요하겠죠. 사업 부문별로 보면 역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매출이 9,802억 원, 아까 전에 그 하나큐셀의 태양광 부분이죠. 영업 손실이 918억 원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어요. 이게 결국 컸습니다. 네.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일단 미국이 국가별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이 있어요. 그 셀을 만든 다음에 셀을 이제 여러 개 합쳐놓으면 모듈이고, 모듈이 이제 산이나 뭐 이런 데 해놓으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모듈, 셀이 모인 모듈 수입 비중이 베트남이 2019년에 10%였는데 올해 41%가 됐고요. 태국이 2019년에 2%였는데 올해 24%가 됐습니다. 자, 베트남, 태국이 왜 이렇게 떴는가? 자, 중국 애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2012년부터 이미 트럼프 때부터 저 중국하고 엄청 관세로 싸웠잖아. 서로 막 부과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전구체도 마찬가지, 2차전지 전구체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모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국이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적인 더 심해요. 모듈 시스템으로 가면 좀 덜한데 폴리실리콘 이런 데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원료 쪽은. 그래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중국 기업들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계 기업이 생산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이 베트남, 태국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 중국 거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 50%를 인상했는데 요걸로는 다 못 막으니 아까 태국이랑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는 거 있죠. 요거까지 올해 6월 6일부터 4개국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해서 관세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14.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 구멍을 막으면 요쪽 구멍으로 가고 이 구멍을 막으면 이쪽 구멍으로 가니까 여러 구멍을 지금 다 막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구멍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면서 분기 적자 폭은 직전 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지속이 됐는데 1분기에서 적자 폭이 감소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런 미국의 요런 작업들이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셀 모듈 가격이 비싸 가지고 쟤네가 가격으로 덤핑 치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쟤네는 대부분 주택용입니다. 주택용 태양광이에요. 근데 이 지금 하나 큐셀에서 하는 거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품질인 것이죠. 가격이 비싸더라도 중국의 주택용에서 쓰는 중국산을 데이터 센터에 걔네가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풀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IRA법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첨단 제조 세상 세액 공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큐셀에 들어가는 거 중국에서 뭐 손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분기에 966억 원 세액 공제 받았던 거를 2분기에 1,468억 원 받아서 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 폭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폭이 감소하는 게 3, 4분기로 가면은
역전돼가지고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기대감이고요. 네. 그다음에 케미칼 부분은 매출이 1조 2,224억 원, 영업 손실이 174억 원입니다. 영업 손실이 저기 태양광 쪽보다는 적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에틸렌, 뭐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돌아오면서 적자 규모가 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반도전 케이블 파손, 반도전 케이블 이쪽을 새로 손대고 있다는데요. 전기력을 차단해서 방전을 막는 소재라고 합니다. 전력 케이블을 25년 동안 사용하는데 내구도를 위해서 필요한 소재고, 이게 좋은 게 하나 케미칼이 지금 원료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EBA라는 에틸렌 뷰틸 아클레이트 코폴리모예요. 요거를 투입해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부분은 GS에너지랑 합작법인으로 만든 HNG 케미칼이라는 요 회사가 있어요. 요게 태양광 모듈용 시트의 핵심 소재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요거를 만들 생산 공장을 건설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요게 건설이 되고 나면은 미국 엑스모빌을 제치고 글로벌 1위의 EVA 생산업체로 등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GS에너지 합작법인 HNG 케미칼에서 EVA 시트를 뽑아내서 하나첨단 소재가 EVA 시트를 하나큐셀에 공급하는 이런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한화솔루션입니다. 앞으로의 흑자전환 가능성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에 살짝 좀 상승폭을 낮추고는 있는데 그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카지노주, 여행 뭐 관련주까지 지금 강세를 이어갑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받고 있어요. 네,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금 요 사행성 업종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실적이 다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1월 달에서 8월 누적 카지노 매출 5,610억 7,800만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어났고요. 그중에 카지노 매출의 92.7%를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 이게 중요하죠. 일반 고객들 머신 아무리 땡겨봐야 테이블에서 블랙잭이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테이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2% 증가한 5,259억 6,700만 원을 기록했고요. 머신 매출은 15.8% 증가한 351억 1,1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서울, 인천, 부산, 제주 이 네 개 지역에서 서울, 인천의 중심을 두는 게 확실히 보이죠. 왜냐하면 롯데 중문에 있던 거 롯데에 넘겨줬고 글래드로 갔잖아요. 글래드는 사실 뭐 5성급이긴 하지만 좀 인지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부산도 더 이상 힘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파라다이스에.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영종도 키우는 거랑 그다음에 서울의 워커힐 확장하는 거예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지금 1A 단계가 완료돼서 올해 3월 달에 개장했잖아요. 뭐 처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거기 리조트 놀러 간 사람들 아무것도 음식점도 없고 하는데 이거 개장했냐고 뭐 본드 냄새 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좀 안정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데 이게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면적이 4,347평이고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이거에 한 8,726제곱미터니까 한 80-90%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보다 64% 넓어요. 그리고 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인스파이어가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인스파이어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A 단계로 했는데 여기다 지금 놀이공원에 테마파크까지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커힐에다가 지금 워커힐을 확장했습니다. 원래 워커힐에 2층에 카지노 2층은 뷔페였어요. 그 뷔페를 치워버리고 카지노로 바꿨는데 여기에 뭐 했냐면은 하이롤러들, 돈 엄청나게 쓰는 중국 일본 부자들을 땡겨오기 위한 VIP 전용 영업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김포공항 국제선에 신규 오픈하는 라운지. 그러니까 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VIP들은 이 라운지에서 뭐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처음으로 지금 파라다이스가 지금 요 시내에 들어오죠. 장충동의 플래그십 호텔, 호텔신라 옆에 이걸 짓는데 200개 객실로 2028년 개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다이스는 인스파이어의 공세를 인천 영종도에서 막아내면서 워커힐 카지노를 확대시켜서 VIP 위주로 가서 이 테이블 고객 중에서 하이 롤러를 굉장히 공략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로 시내 호텔 여기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파이어 리조트한테 처음에 조금 뺏기는 게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장충동 얘기 나왔으니까 장충동 왕족발 그쵸? 마랑님이 한 거. 장충동 왕족발. 저 장충동 왕족발 왜 가요? 왕족발 가게가 많기 때문에. 네. 수원 통닭 골목 왜 가요? 수원 통닭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카오처럼. 마카오는 지금 저물었으니까. 여기 지금 뭐 미국 라스베가스처럼. 그러니까 영종도에 가면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있고 영종도
파라다이스 리조트도 있다 해서 더 몰리는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된다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 워커힐을 강화하고 있는 이 모습하고 플러스 알파로 2020년, 28년, 30년 이후에 인천 영종도의 그 카지노 확대, 코로나 이후에 전개되는 이 흐름과 함께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호텔 사업 확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말 라스베가스 같은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